예, 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뭐 시험은 우리가 조금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마지막 과정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 또 모의 시험 이렇게 과정이 되는데 요 과정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그다음에 핵심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우리 거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 거를 내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아니면 핵심 정리 때도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험이 저희 특히 이제 우리 과목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쪽에서 이제 저희 이제 자동차 쪽 구조 관련된 과목이 최근에 이제 시험이 이제 좀 출제 뭐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경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광범위하게 저희가 좀 학습을 또 했었고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의 수도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때도 좀 강의 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이 과정을 이제 쭉 따라오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정. 자, 요 과정은요.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공부한 거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레벨이 되는지 또는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다행히 이제 뭐 요쪽에서 뭐 저희가 현재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하는 걸 이제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또 자료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또 문제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바탕이 좀 된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가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 과정은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험 뭐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타 종목에서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요 종목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요 과정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현재까지 제가 이제 핵심 정리할 때 이제 한 뭐 4월 말 한 5월 초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 그때부터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미리 이제 쓰는 연습하면은 굉장히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 쓰는 연습을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시험장하고 똑같이 답안지를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시험지가요. 시험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처음 가시게 되면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수험 번호 이렇게 확인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답안지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답안지요. 그러면 답안지가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장. 10장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줄무늬에 이제 답안지가 되고 제일 앞쪽에 표지가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 답안지를 받자마자 11장이 맞는지 파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넘겨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목차 잡을 때 이제 A4용지 같은 거죠. 뭐 갱지라든지 또는 A4용지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목차.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 시간이 과거에는 100분이었어요. 한 과목당 100분인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90분으로 바뀌었는데 문제 난이도는 자꾸 높아지고 범위는 자꾸 넓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답안지 요이 땅 하자마자 막 다다다닥 적으셔야 돼요. 실제로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두 개 정도 이제 답안지가 준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
똑같이 학원에서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타임을 맞춰놓고 90분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모르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학원 문제지는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 이거 뭐 답안 이게 한 4,000원인가 5,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장에. 그러면 앞뒤로 하면 한 200매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량이 되잖아요. 답안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앞장만 이렇게 쓰시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점이 100점, 100점 중에 문제가 뭐 5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10점짜리 있을 수도 있고 15점짜리 있을 수도 있고 20점짜리, 예전에는 30점짜리도 있었었어요. 그러면 한 장당 1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장당 10점이라 생각하시고 10장을 분배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답안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 모의 시험에서는 앞장 이렇게 쓰시고 뒷장에 또 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가 답안지를 또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아, 요 정도 내가 실력이구나. 이런 부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적지를 못했구나. 서술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똑같이 또 90분으로 해가지고 뒷면으로 해가지고 쭉 답안지를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안지를 구별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답안지의 작성 요령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쭉 시험을 치러 오면서 이제 선배들이 우리 이제 뭐 자격을 취득했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격사가 아니고 타 자격사, 서술형의 자격사들도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답안지가 이렇게 있었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배점에 따라서 뭐 목차를 정해 주셔가지고 쓰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1번이 이제 뭐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 뭐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2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 ABS의 뭐 정의, 특징,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는 요렇게 나오더라도 저희 과목은 거의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목차를 잡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뭐 서술하시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어떤 분들은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 적어요. 쭉쭉쭉쭉 다 적어요. 문제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문제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문제 적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 이게 어디 문제에 답이 다 정도 알 수 있게끔 정도만, 예를 들어서 뭐 문제 1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밑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1 ABS의 뭐 정의,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쭉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ABS의 정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1 아니면 뭐 문 1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이런데 1번을 내가 아는 문제야. 근데 2번은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 다음에 3번은 또 내가 좀 알 수 있는 문제야. 서술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1번 줬고 3번 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생각나가 제일 뒤쪽에 보면 또 2번을 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답안지가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면을 한 10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적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번 문제가 지금 ABS 문제가 20점짜리 문제야. 그러면 1번을 20점짜리 두 개를 적었어. 근데 그 다음 문제가 10점짜리야. 그럼 10점짜리를 문제 2 해놔놓고 이제 공란으로 비워놓고 넘겨요. 공란으로 넘겨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안 채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이 답안지를 1000장 가까이 채점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짜증 안 나게 나의 답안지는 소중하니까 그쵸? 채점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짜증 안 나게 좀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 푸시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 있는 내용 없는 내용 이렇게 다 적으시게끔 이렇게 우리는 하시자고요. 우리는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목차가 있으면 내용을 적잖아요. 내용을 적으면 한 줄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한 줄을 띄워요. 공란으로 놔두고요. 놔두고 그래야지 좀 답안지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해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뭐 특징 또는 뭐 장단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뭐 로마자 적으셔도 되고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 나는 1번 그 다음에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 순서로 할 거야. 아니 나는 로마자 1번 뭐 로마자 2번 뭐 로마자 3번 그 다음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정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특징 그럼 뭐 ABS는 기존의 브레이크에 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고요 어떤 부분이 뭐 해가지고 나쁘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쭉 적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또 한 칸 띄우고 세 번째 뭐 구성요소 또는 구성부품 이렇게 적어주면 또 1번에 뭐 ABS 휠 스피드 센서. 휠 스피드 센서는요, 어디에 붙어가지고요,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요, ECU로 보내주게 됩니다. 딱 적어서. 그러면 이제 한 장이 끝났어요. 끝나면, 뭐, 뒤편 뭐,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뭐, 뒤편을 안 보실까봐 막 이렇게 막 적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좀 높으면 이렇게 목차를 적으시면 되는데 배점이 좀 낮은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 난 아 목차 필요 없어 그러면 막 쭉 적으셔도 돼요. 뭐 크게 이제 구애는 받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좀 연습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지 보기에도 뭐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기에도 좋은 떡이 이제 맛도 좋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 가서 화이트 같은 거 이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적다가 오타가 났어요. 내용이 뭐 특징 뭐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를 적어야 되는데 좋아요를 적었어요. 아 그러면 아 이거 아 내 실수를 했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두 줄 긋고요 나빠요 그리고 쭉 요 내용을 적으시면 뭐 내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게 틀렸다 그래가지고 크게 구애는 받지 않아요. 구애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 그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되시고요.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략적인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채점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간단간단하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용을 장황하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간당간당한 것보다는 조금 장황한 게 좀 낫지 않을까. 내용이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적는 게 좀 내용상으로도 좋고 이제 매수도 조금 많아지고 하니까 그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과목은 뭐 법률적인 과목도 마찬가지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물 이론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법행위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시오 이러면 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면 고의에 대해서도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해서도 쭉 적어주고 뭐 손해에 대해서도 쭉 적어주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쭉 적어주고 해서 이제 목차를 잡아가지고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내용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거를 다시 한번 풀어가 적는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 거를.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막 상상력을 발휘를 하거나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세요. 0.001점 차이로 합격자가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막 나중에 이제 도저히 내가 시간을 좀 놨는데 이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또 다행히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BS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안티, 락, 브레이크, 뭐 시스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내가 이걸 몰라. ABS를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락 뭐 잠근다는 뜻이네. 브레이크를. 근데 안티 뭔가 우리 안티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뭔가를 안 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예의를 막 풀어가 막 적어. 아는 영어 단어를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답안지라도 작성을 하세요. 0.01점이라도 받으시게. 저희 뭐 나중에 이제 뭐 점수가 이제 나오면 아시겠지만 소수점 둘째 점까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둘째 점까지 판단을 하니까 0.01점이라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처음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요이 땅 하고 나면 막 아는 사람들 옆에서 딱딱딱딱 소리 나면 막 그다음부터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답안지 막 글자가 안 나와. 그리고 시험장 혹시라도 가시기 전날에는 이제 막 뭐 저 같은 경우도 막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서 화장실도 막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좀 여름에 이제 좀 조절도 하셔야 되고 또 많이 요즘에 또 많이 덥잖아요. 갑자기 또 많이 덥다 보니까 이제 막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하다 보니까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막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 또 아직도 우리가 뭐 다행히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코로나가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에 관해서 잠깐 동안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90분 동안 타임을 맞춰놓고 시험을 보시고 해설에 대해서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